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김동욱 참고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은 김동욱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인지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저희가 우선 화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김우빈이 출연했고 개봉 후 일주일간 510만 조회수로 전 세계 3주 연속 1위인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영화인데 법무부 장관님 아십니까? 영화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 알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놓고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영화는 알고 있습니다. 네, 성의껏 좀 대답해 주세요. 성의껏. 용기를 갖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김우빈이 아주 멋있게 제압하는 장면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영상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제 MBC 8시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것을 우리 김동욱 무도실무관의 말씀을 듣고 MBC가 취재한 건데요.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전자발찌를 찬 감독 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나 경보가 울리자 무도실무관이 출동한 겁니다. 오늘 부모님 집까지 다 갔다 오세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아, 잠깐만. 얘기만 한다고 얘기만. 나 구속해도 좋으니까 얘기만 한다고 얘기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나 건들지 마. 때려. 나 구속해도 좋으니까 때려. 갑자기 화면 밖으로 달려가는 남성. 이 남성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집어들어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게 달려들었고, 무도실무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렇게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죠? 저희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벽돌을 들고 달려들고, 얼마 전에는 가위를 들고 달려든 사람이 있어서 배도 찔리고 손도 잘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방어하지 못합니까? 예, 앞에서 몸으로만 방어를 해야 되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대상자의 고소 고발이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경찰은 범죄자가 오면 그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엎어치기랍니다. 그러면 그 경찰도 여러분 형사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직무집행법을 바꿨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엎어치기에서 제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찰 직무집행법을 바꿨는데요. 경찰도 형사처벌을 받고 또 민사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경찰도 아니고 보호관찰관도 아니고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을 보좌하는 업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벽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에게 제압을 하겠습니까?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무도 몇 단이십니까? 저는 3단입니다. 3단 이상의 사람들이 무도실무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주로 전자발찌 찬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전자발찌 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4대 범죄에 속한 살인,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 특수 강도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험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겨드는데 갖고 있는 나라에서 주는 도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무부 마크가 달린 탈부착이 가능한 방검복하고 장갑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검복은 이뭐 찌르면 안 찔리나요? 저도 찔려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안에 방검 소재가 있기 때문에 피멍 정도는 들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찔리겠구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손에 장갑도 딱딱해서 잘 좁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은 보호관찰관은 어떤 장비를 갖고 있죠? 보호관찰관도 물론 방검 장갑, 방검복이 있고, 보호장구로서는 가스총, 전기 충격기가 있습니다. 그럼 보호관찰관이 갖는 거, 그러면 무도실무관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방검복, 방검장갑 이외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최소한 저희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3단봉은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3단봉이요? 예. 3단봉은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무도실무관이고 3단봉을 못 갖죠? 저희 보호관찰법에 보호장구에 3단봉이 속해 있지 않아서 불법 장구로. 3단봉은 상대를 가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어하는 겁니까? 묻지마 흉기 사건이 났을 때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 끌기용이라고 방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찬 사람이 와서 협박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보호관찰관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근다. 흉기를 들고 뛰어오고 벽돌을 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이런 현장의 무도실무관에게 최소한의 3단봉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수당 정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개호수당입니다. 그것을 요청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시간이 짧습니다. 4분밖에 되지 않아. 예. 아니 6분밖에 되지 않아. 이 정도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기자처럼 한번 물어봐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영화와는 다른 현장의 상황. 저희 지역에 전자발찌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전자발찌 한지 몰랐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했어요. 유권자입니다.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한다고요. 저 전자발찌 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도실무관에게 와서 그런답니다. 위인이 미인이던데요.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좀 단단한 모습, 그리고 강한 모습, 강한 장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법안도 만들고 지원할 테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무도실무관을 지원해주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좀 놀라운데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지금 무도실무관이 사실은 공무원 직에 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무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막 일선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을 관리하는데 우리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법률적으로 상대가 공격을 해오면 그걸 제압하는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고가 나면 여론이나 여러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또 비난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상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무직의 경우에 한 분야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공무직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뭐 단순히 법무부에 있는 무도실무관이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내에도 다양한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장관님, 예. 그 국정감사가 부처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이거는 예산도 세우고 제도도 정비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하나의 명분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민원사항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하여튼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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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냥 3분만 하셔도 돼요. 나눠서. 3분 하시고 있다가 3분 하시면 되죠, 뭐. 예. 3분 하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자료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참고인 고생 많으시죠? 네. 서영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문제 인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하고 또 장관님께도
이런 상황 인식을 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질의 요청 드렸고요. 그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에 그 전자발찌 찬 착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151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4,270명입니다. 28배가 증가했습니다. 표로 보고 계시죠? 그 앞장 보실까요? 예. 관리할 사람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 전자발찌 착용한 대상자 중에 60%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 안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10년간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 20배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피해자, 그러니까 이게 범죄 대상자, 범죄 피해자가 되겠죠. 그런을 포함한 특정인한테 접근하려는 위반 건수도 지금 여기 많이 집계는 안 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엄청나게 큰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성범죄의 어떤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범죄의 보복을 위해서 특정인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점점 현장에서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현장에 출동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뭐 효용유지 위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위반 이렇게 있는데 참고인께서 요 각각의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접근 금지 위반 출동 경우 이제 피해자에게 대상자가 접근하는 게 접근 금지 위반으로 알고 있고 효용 유지 위반 출동은 저전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자 장치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저전력 경보가 발생이 됩니다. 저전력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충전을 하지 않을 시 이제 전자 장치가 오프가 돼버려요. 장치가 꺼집니다. 그럼 저희가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 직원 비상 소집을 해서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요. 그렇죠? 예, 저희를 보호관찰관과 저희를 예,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박진태 의원님이 질문을 잘 하셔서 더 좋았습니다. 그 우리 무도실무관께서 진짜 어렵고 험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또 어렵게 국정감사 협조를 해서 나오셨으니만큼 아 그래요? 네네 1분 더 하세요. 그 예 마지막 장 한번 보시죠. 이게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인력의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도 조금씩이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1인당 10명 관리하다, 17명 관리하다, 18명 관리하다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게 국민 안전을 위해서 관리 인력을 좀 대폭 확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께서 좀 이 문제 여야가 함께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법무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제가 외통위에서 국정감사를 유럽에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상하게 체코인가요? 그 대사관에서 꼭 좀 와달라고 그 국정감사를 자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안 갈 계획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대사관이 임대인데 좋은 부지가 싼 값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요것 좀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 그 부탁을 하려고 국정감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 가을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요지에 정말 지금 놓치면 다시는 못 살. 그래서 싼 값으로 아주 요지 명소에 그 예산을 저희가 힘을 합쳐서 외통위에서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그렇게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뭐 여야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 같은 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무도 실무관님, 예. 짧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무도 실무관은 3단 이상 저희 자리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무도 실무관 3단 이상 다 무술 유도한자인데 대상자가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가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3단 보험 꼭 지급이 되었으면 하고요. 올해 본부에서 저희 무도 실무관뿐만 아니라 개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을 위해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최소 개호수당 지급되었으면 하고요. 여기 저희 장관님도 계시지만 저희 보호관찰관과 저희 무도 실무관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이석 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님 이석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